5월이 벌써 둘째 주가 됐는데 국회는 여전히 파행입니다. 드루킹 특검 수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중인 여야에게 정세균 국회의장이 2시로 최후 통첩 시한을 던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섭 기자, 5월 국회 정상화 여부, 이제 오늘 사실상 결정이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정례회동이 있었는데요. 당시 농성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기대를 모았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5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반기를 정상화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여야 모두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회동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온 원내대표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아직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퇴장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 부대표들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논의에서 진전된 결과가 있을 때 원내대표 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지금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로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회동 직전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이 긴급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의료진은 부정맥 질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병원 진료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식 농성은 조금 뒤 2시를 기점으로 끝나게 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이 제시한 최종 시한인 2시까지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천막 농성과 노숙 단식 투쟁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를 종료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동시 처리에 특검 거부권을 달라는 등 조건부 특검을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과 무조건 특검 단독 처리를 고집하고 있는 야당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